그 휴대폰 어플 법제처 국가법령연구센터 다운받으셨죠? 그게 한번 열어보시면 왼쪽 맨 위에 현행 법령, 그 다음에 법령 연역,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저울 표시되어 있는 거 판례 이런 것들도 보이죠? 그 법, 판례는 판례 그걸 눌러가지고 사건 번호만 집으면 판결문 볼 수 있고요. 또는 키워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 이렇게 치면 분묘기지권 관련된 판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주로 볼 거는 판례는 좀 이따가 보고 현행 법령을 클릭해 보시면 왼쪽 맨 위에 있는 거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맨 위에 주제어 법령 등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공인중개사라고 한번 치보세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고 치면 공인중개사법이 되겠죠. 공인중개사 이렇게 한번 치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그 위에 검색을 누르면 1번 공인중개사법, 2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4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메뉴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보려면 메뉴에 1번을 클릭해보세요. 다시 그걸 눌러보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나와 있고 제2조 용어정의 나와 있죠. 제 지금 제2조 용어정의 할 차례입니다. 찾았습니까? 법조문. 그리고 그 휴대폰 왼쪽 맨 밑에 보면 독보기 표시돼가지고 본문 검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본문 검색을 클릭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키워드 단어를 치면은 용어의 정의, 정의 또는 뭐 중개 이렇게 치면은 그 중개와 관련된 중개 한번 치볼까요? 거기 키워드 검색을 해가지고 메뉴에 중개라고 한번 치보세요. 중개. 중개 치가지고 그 옆에 이게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걸 누르면 그래가지고 보니까 중개를 쳐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중개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노란 글로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밑에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쳐보면 그 단어가 들어가는 법조문이 다 나오잖아요. 찾았죠? 이런 식으로 휴대폰만 있으면 민법을 보다가도 이제 민법 같은 거 자꾸 법조문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계속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무음으로 해놓고 수업시간에 휴대폰 보셔도 돼요. 지금 중개라고 치니까 1조에도 중개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고 2조 용어정의 1호에 지금 중개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는 8페이지 8페이지에 그 메뉴에 법조문 6개 있잖아요. 자 법조문을 볼 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법 제 몇 조 제 2조 용어정의가 제 2조인데 2조는 2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1항이라고 읽습니다. 뭐 시험에 이게 1항이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을 때 뭐 3조 1항 보세요, 2항 보세요 하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돼요. 1항, 2항. 이게 동그라미 1번, 2번을 1항, 2항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2조에 보니까 1, 2, 3으로 되어 있죠. 이걸 1호, 2호, 3호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법 그 하나의 조문으로 1조 같은 경우는 그냥 1조밖에 없잖아요. 1항 이런 거 없죠? 그래서 1조처럼 이렇게 하나의 조문으로 다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1항, 2항 세분화하고요. 그 다음에 열거할 때는 1호, 2호, 3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 돼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목, 나목 이렇게 합니다. 몇 조, 몇 호, 몇 목을 보세요 하면 가목을 보세요 하면 가나다라 되어 있는 걸 가목, 나목 이렇게 부른다. 자,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고 부르고 1, 2, 3을 1호, 2호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러면 2조 용어정의가 있는데 2조 용어정의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직접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배경 지식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시험에 직접 출제되는 건 용어의 정의입니다. 우리 교재 8페이지 별표 3개 하시고요. 이건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된다. 용어 정의라는 것은 definition, limited. 그래서 우리가 저도 뭐 논문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쓰면서 논문 쓸 때도 소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용어 정의를 해야 돼. 내 논문에서 쓰는 표현은 이런 뜻이라는 걸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쟁이를 굳이 한 이유는 주로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에서 이렇게 용어쟁이가 있습니다. 공법도 보면 용어쟁이가 다 있어요. 법 2조에. 용어쟁이가 있다는 것은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인데 첫 번째 중계라는 말이 있는데 중계. 국어 사전에 중계를 찾아보면 중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어 사전에는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계라는 게.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중계란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계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 공중개사법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중계, 국어사전적 의미의 중계는 사람을 소개시키는 것도 중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중개사법에서 중계란 반드시 중계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알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을 소개해야 된다고요? 알선. 그 중개대상물이 뭐냐 하면 중개대상물은 뒤에 나옵니다. 법제 3조에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게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를 알선해. 자동차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알선해도 이 법상 중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공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닌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권리금.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금. 그러면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5천만 원을 받아 먹어도 공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라고요. 중개가 아닌 것은 우리 공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에요. 좀 어렵죠.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민법도 그렇고요. 공중개사법도 그렇고 앞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용어쟁이와 중개대상물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항상 해마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논란의 대상이 되냐면 이거 그 밖의 권리 이게 논란의 대상이 돼요. 그 밖의 권리가 뭔지 법조문에 없으니까 해석상의 문제잖아요. 그 어떤 게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되는지 이런 게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요. 자 어쨌든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다.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인데 그 밖의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인데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저당권이 뭔지 등기법에서 민법에서 다 나오는 용어인데 모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야 돼요. 저당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저당이라고 그래요. 저당.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담보로 잡히는 것 또는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저당이라 하고 저당권이라는 것은 이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게 저당을 잡아뒀는데 만약에 빚을 안 갚으면 그 물건을 경매로 넘겨가지고 저당권자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용어 나오면 자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면 은행 융자를 알선합니다. 보통 집 사면 다 대출받아가지고 사죠. 대출받아가지고 사는데 그 저당권 즉 은행에 그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 그냥 안 하고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죠. 담보로 잡고 그럼 그 담보로 잡도록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그럼 저당권 설정 알선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기 때문에 공중개사법 적용을 받아요. 이 판례가
있는데 그 우리 지금 8페이지 교과서 8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판례가 그 맨 밑에 보니까 사건 번호 2000이 아니라 96도에 1641이라고 돼 있죠. 이거 우리 아까 법제처 국가법령연구센터 거기 판례 그 어플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한번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판례 저울 표시되어 있는 거 아까 법제처 국가법령연구센터 그 저울 표시되어 있는 거 찾아가지고 그 사건 번호 한번 치보세요. 96도에 1641이라고 돼 있죠. 1641 한번 치보세요. 국가법령연구센터 저울 표시되어 있는 거 하니까 판례 하나 나왔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옛날에는 중개업법이라고 부르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으로 2014년도부터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법 이름이. 옛날에 중개업법이었어요. 그걸 한번 또 제목을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하면 거기에 판결문 판시사항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부동산 중개법 제2조 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놓고 적극 가로 해놓고 적극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판결문을 봐가지고 이게 가로하고 적극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소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시험이 임박해지면 이게 판결문 다 읽을 시간도 없어요. 다 읽어보면 좋은데 길잖아요. 지금 판결문이 밑에까지 다 읽으려고 하면. 그럼 나중에 시험 보기 임박해서는 그냥 이 제목만 보면 돼. 적극 소극 이것만 보면 적극은 인용한다. 그 말이 맞다. 는 뜻이고 소극은 인용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적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개상물에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이니까 해당한다는 말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해당한다 이 뜻이에요. 결론이. 그 나중에 되면 이제 결론만 보면 된다고. 이거 찾으셨죠? 법제처 국가법령연구센터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하는 요령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려드리고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거 7일, 10일 이런 거 나오면 그거는 암기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만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판결문 찾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은행 돈 빌리고 돈 빌려주고 이게 이 판례 도라고 돼 있는데 또 참고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사건 번호가 가나다가 있고요. 고노도가 있습니다. 가나다는 민사사건, 고노도는 형사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건 가나 고는 1심 판결, 지방법원 판례, 나나 노는 고등법원 판례, 다나 도는 대법원 판례죠. 그 시험에는 대법원 판례만 나와요. 민법 판례는 보면 다라고 돼 있고요. 주로 지금 여기는 사건 번호가 도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형사사건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무등록업자가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지 않고 쉽게 말하면 대출 브로커들이 옛날에 96년도에 대출 브로커들이 제1금융권 금리가 싸잖아요.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 알선하고 커미션을 몇 억씩 받아먹어서 몇백억 대출받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걸 처벌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대출 알선한 거 브로커들. 그래서 이게 대출 알선하는 것도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중개를 계속하면 중개업이죠. 업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게 업이잖아요. 업 직업을 하는 게 중개 직업을 하는 걸 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에 해당된다. 이걸 반복하면 따라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등록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예요. 이게. 그 우리 현업에 가면 지금 은행에 융자 알선하고 커미션을 보통 0.3% 정도 받습니다. 지금 현업에서. 그거 받아도 위반이 아니죠. 중개보수니까 중개에 해당되니까. 자 결론 중개란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거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자 중개에 대해서 봤고요.
10페이지 중개업 보겠습니다. 중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이 있고 세 번째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다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용의정의입니다. 용의정의는 앞으로 계속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것만 오늘 꼭 알아야 될 건 용의정의입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자, 중개업은 뭐냐면 글자 한 글자 차례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두 글자 차이네요. 그 중개업이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를 직업을 하는 게 중개업이라고요. 그러면 중개를 직업을 하는 게 중개업인데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탑니까? 중개업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뭐 하려고 자격증 따는 거예요? 중개업 직업을 하려고 따는 거잖아요. 직업을 할 때만 자격증 필요하고요.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딱 중개하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돼요. 한 번만 소개하려면. 아무나 해도 된다고 중개는 중개업, 중개를 직업을 하는 거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업이 우리 불교에서 업보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업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여러 번 반복돼서 쌓인 거죠. 업이라는 거 직업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중개업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업이라는 겁니다. 업이 뭐냐면 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특정인, 여러분들이 친구, 배우자, 애인, 이모, 고모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 했어요. 중개업, 직업을 하는 것만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인하고 하면은 그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평소 알고 있던 사람한테만 중개하고 돈 받으려면. 그러면 불특정 다수라는 건 뭐예요? 평소 모르고 있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죠? 불특정 다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만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원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집 좀 소개해달라 해서 한 건 소개해주고 한 번 중개보수 받았다고 해서 중개업 아닙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했으면. 이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람직하잖아요. 예를 들면 법무사법에 보면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단 한 번만 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것도 법무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딱 한 번 하는 거는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자격자들이 걸리면 뭐라고 해요? 이 처음이다.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또 만약에 여러 번 한 게 적발됐으면 애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특정인이면 또 처벌할 수가 없어요. 또 안 되면 보수 안 받고 공짜로 해줬다 이렇게 해도 중개업이 아니니까 처벌 못해요. 공짜로 중개해주면. 그래서 실제 지금 무등록 중개업 예를 들면 뭐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간판 달아놓고 실제 중개업을 해도 사실상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컨설팅 업자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계약 들어오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쓰고 이렇게 많이 해요. 컨설팅 한다고 적어놓고. 그 실제로는 이제 무등록업자를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다. 현실은. 자,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되는데 그럼 반복을 몇 번 해야 반복이냐? 두 번, 세 번? 딱 몇 번이 반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11페이지에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참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우연한 기회에 일회성 중개행위를 하고 사례를 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죠. 그 사건 번호 91도에 1274 요 사건 번호만 아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치보면 다 나왔죠. 판결문이. 이런 식으로 자꾸 검색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특정 중개상물 여관 하숙집만을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특정 중개대상물만을 계속 반복해도 중개업이다. 오피스텔만, 아파트만, 토지만 중개 계속해도 중개업이죠. 친구한테만 하면 중개업 아니고요. 좀 어렵습니다. 첫 시간이. 12페이지 우리 교과서 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사건 번호를 다 적어놨어요. 맨 밑에 88도에 998 요거 치보면 이제 판결문 볼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면 판결문 전문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 판례는 결론은 아까 몇 번 해야 중개업이냐 이 말이에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7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고 8번 하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박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하여야 할 것인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몇 번 하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0번 했다 하더라도 한 건당 만 원씩 했으면 1년에 10만 원 벌었다고 그걸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두 건밖에 안 했는데 한 건 할 때 1천만 원씩 받았어요. 1년에 2천만 원 벌었으면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9회 올해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말은 이 법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따라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취득하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즉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증 취득하면 개업할 수 있죠. 국적 제한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시험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 제한도 없고요. 국적 제한도 없고 학력 제한도 없습니다. 시험 아무나 다 볼 수 있고요. 여러 번 말하지만 시험 못 보는 거 딱 두 가지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입니다. 그래서 암기 안 해도 이게 5년, 3년 나중에 수업 계속 들으면 자동적으로 다 암기가 된다고요. 따로 암기하려고 안 해도. 이 우리 언어 말하는 거 이것도 다 암기예요. 이게 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라는 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언어 소통이 되는 거죠. 그 결국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공부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다 암기가 돼요. 따로 암기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일단 1년 동안 암기할 걸 다 내드리는데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강의 그 진도 나가면 해당 생상 찾아보고 밑줄 치놓고 체크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자동적으로 암기돼요. 제가 80점 이상 다 책임진다고 했어요. 난 오늘 계신 분의 하나예요. 나중에 계속 뭐 한 달 전에 오신 분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한 자. 개업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 그 단지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개업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0만 6천 명 있다고 했죠.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을 취득해서 꼭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일반인들, 일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전부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개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일반인들은? 시험에 나오면 그거 아니에요. 개업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자격 취득해가지고 개업한 사람은 개업공개사라고요. 근데 그 개업공개사들이 명함에 보면 개업공개사라고 새겨 다닌 게 아니라 전부 다 공인중개사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요. 엄밀히 말하면 그분들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다. 개업공개사의 용어정의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자격증만 취득해도 장롱면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개업공개사 아닙니다. 자격증만 취득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개업한 사람입니다. 이 개업한 사람이고요. 옛날에는 이 개업공개사를 중개업자라고 불렀다고요. 중개업자. 업자라는 말은 업,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죠. 업이라는 말이 업이 직업이라고 했죠. 직업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요.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중개업자예요. 근데 이게 업자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개업공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소위 중개인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개사, 법인이 뭐예요? 법인.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사람이다 이 뜻인데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무슨 무슨 중개법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회사. 우리나라에 지금 10만 6천 개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법인이 지금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이 굉장히 적어요. 호주, 뉴질랜드, 호주를 제가 2002년도에 가보니까 그때 50% 넘게 다 법인이더라고요. 한 55%가 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법인이 거의 없어요. 회사가. 홍콩만 가도 랜드마크 빌딩 가장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뭐냐 모르니까 무슨 중개 주식회사 이렇게 하더라고 홍콩에서. 그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런 거는 알려져 있지만 무슨 중개 주식회사 큰 회사 하나도 없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중개법인이라고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요. 기획부동산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어쨌든 회사입니다. 회사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법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연인이죠. 자연인. 민법에서도 나올 거예요. 자연인.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그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특별히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인은. 그런데 법인은 반드시 공시방법을 갖춰야 돼. 즉 법인 설립 등기해야만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자연인은 주민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 냅니다.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 주민세는 인두세잖아요. 그냥 인두세라고 하죠. 사람 머리수에 따라 내는 거예요. 똑같이 주민세. 자, 그래서 중개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처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지금 우리나라에 약 거의 10만 명이 거의 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입니다. 자격증 취득해서 개업한 사람이죠. 개인 개업공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이 뭐가 있냐면 중개인은 지금 중개인이란 말은 법에는 없습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 조문에는. 이게 뭐냐면 이분들 옛날에 자격증 제도 없을 때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 하는 분들이죠. 1983년도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84년 4월 1일부터 이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됐고요.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격증 제도가 없을 때부터 복덕방 하다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중개인이라고 불러요. 이분들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중개인? 전부 우리나라에서 50억 이상 재산가들입니다, 이 중개인분들. 중개업협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이분들이 거의 다 임원 요직에 있어요, 지금. 돈이 많으니까. 그 소위 중개인이라는 말은 쓰진 않아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쓰고 있고요. 시험에는 중개인이란 말 나오지 않고 또 이 중개인 관련된 것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있다 부칙으로 보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국민들 모르게 하려고. 왜냐하면 국민들로 보면 헷갈리잖아요. 중개인은 누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누구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부칙으로 보낸 거예요. 어쨌든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주로 뭐라고 불러요? 이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현업에서는 실장 이런 말 많이 쓰죠? 또는 부장. 남자분들은 보통 취직하면 부장. 최하 과장부터 시작해요. 최하. 아무리 나이가 젊으면 과장 이렇게 시켜주고요. 저는 상무로도 취직해봤어, 상무. 말로만 상무고 실제는 직원이에요. 그 어쨌든 직원을 소속, 직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직원은 실장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고용인. 고용인의 반대는 고용자입니다. 고용자. 놈자 자가 들어가면 사장, 사람인 자가 들어가면 직원. 고용인이 고용당한 사람이에요.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의 용어정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는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자격증 있고 없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중개 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좀 공인중개사법이 법 조문은 몇 개 안 되지만 어려운 부분은 바로 중개 업무가 뭔지 우리 법 조문에 없어요. 중개 업무가 뭔지. 해석상의 문제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 지금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6권 해석 육권 해석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민법으로 말하면 이게 학설인데 판례가 아니고 육권 해석이란 육권,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하는 해석을 육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하는 해석.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문서로, 공문으로 보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 직인 찍어서 답변하는 게 그게 육권 해석입니다.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육군 해석을 의뢰받아 보면 직원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판례도 없고 법조문도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육권 해석을 말씀드리는데 육권 해석에 의하면 중개 업무가 뭐냐? 계약서 작성. 그다음에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은 중개업무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즉 자격증 없는 사람은 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확인 설명도 못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도 못합니다. 이게 현업에 있는 분들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합격률이 2.5%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인들 합격률이 33.1%라고 했죠. 2차 응시 대비 응시한 사람에 비하면 서류 접수한 인원 대비가 아니고요.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이 합격을 못하는 이유가 현업에 있는 하는 일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즉 보조원 자격증 없는 실장 아파트 구경시키러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이 집 도배는 깨끗합니까? 뭐 싱크대 물은 잘 빠집니까? 이런 거 물을 수 있잖아요. 물으면 자격증 없는 실장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대답하면 안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는 보조원이라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수없다고 가버려요. 보러 가지도 않고. 거의 어렵다고 그래서 현실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하고 시험에 나오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설명 못 합니다. 그 저도 실장으로도 근무해보고 제가 사장으로도 근무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 실장으로 근무하면 어린이들이 묻는 경우 많더라고. 참 이제 그 보러 가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던데 그게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해야 되잖아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뭐 매뉴얼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순간적으로 질문하면 그게 대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도 말을 해야 되죠. 그 저보고도 그런 거 많이 묻더라고. 깨끗하냐 도배 깨끗하냐 이런 건 주로 많이 물어봐요. 리모델링 돼 있냐 이런 거 물으면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예, 일단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 번도 안 본 걸 저도 처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린이는 묻는다고 저도 처음 가는 집인데 그러면 모릅니다 이러면 또 기분 나쁘다고 그냥 모르면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다른 데가 안 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도배 더럽다 이렇게 해도 안 본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을 잘해야 돼요. 또 금방 보면 알 것 같다가 예 깨끗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한 거 들통나면 더 계약 안 하겠죠. 그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예 일단 한번 보시고 자세한 거는 사장님께서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같이 일단 보시고 이야기하죠. 뭐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고 간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보조원은 중개업무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도 못 적고 확인 설명서도 못 적고 확인 설명도 못한다. 자, 중개 보조원까지 했는데 용어정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3페이지 오늘 용어정의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중개 대상물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인데 13페이지 문제 1번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예, 외국서 자격증 따도 개업 못한다 했죠.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어요. 1번 틀렸고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을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예, 이게 세 가지가 반드시 다 있어야 중개업이라고 했어요. 의뢰 보수 업 세 가지 다 있어야 중개업이라고 했죠. 틀렸죠. 그래서 기출문제입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은 제가 말 안 했는데요. 개업공개사인 법인. 법인이면 회사입니다. 회사의 사원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가 아니다. 자격증 땄으면 뭐 법인 회사에 근무하든 개인 밑에 근무하든 다 소속공개사죠. 그래서 3번도 틀렸죠.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즉 법인이 회사잖아요. 자격증 땄으면 소속공개사입니다. 아니다라고 해서 틀렸고 4번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죠? 예, 자격증 없는 사람이 보조원이에요.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다고요? 그래서 틀렸죠, 4번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판례입니다. 이게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금 전에 5번 답에 대한 판례가 어디 있냐면 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9페이지 동그라미 2번. 교과서 9페이지 동그라미 2번부터 10페이지 맨 위에까지 나와 있잖아요. 즉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지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보고 판단한다?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지부를 판단해야 된다. 9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부터 10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94 다에 47261 나와 있죠? 그 한번 판례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0번 이상 나왔던 판례입니다. 즉 중개행위와 관련된 중개사고만 손해배상을 해요. 공인중개사법상은. 중개사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실장이 나이트클럽에 부킹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힌 거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죠?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나이트클럽에 부킹하다 싸움하는 거는 중개행위가 아닌 게 확실한데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 매수인한테 받아가지고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걸 떼먹고 도망가면 그것도 중개업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판례예요.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즉 중개사고 손해배상을 할 때 필요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용어정의까지 했는데 가장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페이스 하는 분들이 처음에 너무 지겹다, 너무 진도 돌만 나간다 해서 막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나중에 지쳐서 쓰러진다고 했죠. 그냥 학원 커리큘럼대로 하면 되고 민법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민법 위주로 11월 12월 민법 위주로. 민법 보기 지겨우면 학개론 보시고 두 과목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11월 12월은 1차만 바탕이 돼 있으면 2차는 암기의 암기 2차 과목의 특징이 거의. 지금은 오늘 하는 거 용어정의는 그렇게 암기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용어정의 중개사물만 넘어가면 다 암기입니다. 자, 용어정의 6개 가장 중요한다고 했는데 요것만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중개라고 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알선해도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라고 했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저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아니다.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오늘 기출문제 봤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다.
시험에 올해도 어떻게 나왔냐면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 X예요. 자격 취득 안 하고 중개인은 자격증 없으면서도 개업공개사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개업공개사 중에는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소속 공인회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인데 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고요. 동네말로 하면 우리 법조문에는 소속 공인회사란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회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는 14페이지 중개 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